안녕하세요. 솔직히 우리들은 어떤 무당이 진짜 무당이고 가짜 무당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가짜 무당을 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네. 보통 이제 점사들을 보러 가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고 답답해서 가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일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조상을 무조건 찾는다든가 어린 자손들을 또막 이렇게 건드려서 아직 피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얘가 어떨 것이다, 얘가 어떨 것이다 이래가지고 점을 보러 온 부모들을 그냥 겁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부모는 나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그런 무당들은 전 무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돈을 벌기 위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진실한 점사를 봤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는 가짜 무당이라고 생각해요. 조상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? 그렇잖아요.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따지면 양목고 간 조상, 길급 뭐 객사한 조상 다 있어.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?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게 무당이야?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면 다 있어. 근데 점사라는 거는 가장 가까이 내가 지금 사돈의 팔촌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온게 아니잖아. 그렇잖아요? 그러면 나에 대해서 집중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내 집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. 집안에 약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. 목이 어때?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? 뭐 개뿔 말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. 다 뒤져봐. 지네 집안은 그런 없을 것 같아. 다 있어. 그거 다 가짜 무당이야 그러면.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슬하라는 둥, 뭘 어쩌라는 둥, 뭘 풀어야 된다는 둥 이런 무당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, 제가.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, 다 뒤지면 솔직한 말로 집안에 다 나와요. 단서가 어떻게 됐네. 또한 대로 소리 하지 말라 그래.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. 근데 그게 사돈의 팔촌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딱그 점집을 갔을 때 진짜로 이렇게 좀 진실되게 이 길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점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? 자, 내가 왜 이런 데를 오겠어요? 답답해서 오겠죠. 그쵸?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고, 내가 뭔가를 할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내가 혼자 스스로가 판단 내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어떤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, 그거를 알려줘야지 무슨 조상을 덜먹거리고 무슨 애를 건드리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모르는 조상을 끄집어내가지고 분명 있어 가서 물어봐. 뭘 어디다 대고 물어봐. 다 죽고 없는데. 다 죽고 없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? 몇 판이?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다. 이거 안 하면 잘못된다. 그거 다 아, 가짜라고. 이런 말을 하는 것도. 그럼 당연하지. 죽기는 무슨 지가 죽여?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야. 지팔자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걸 안 하면 죽어? 밥안 먹고 굶으면 죽어요. 아시겠어요? 그런 데 가서 뭐 신전 운세도 볼 수도 있고 물론 힘들어서 이렇게 뭐 무당집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가서 내 중심을 내가 가지고 점사를 봤으면 좋겠어요.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무당 말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뭐 구슬한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. 뭐를 하더라도 좀 알고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발 그리고 별일 아닌 걸로 무당집 좀 찾지 마세요. 재미로 다니는 데가 무당집이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